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67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요, 묵거 해덕 스님의 글을 인용해 보는데요. 평생을 빚쟁이로 살지 않으려거든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술 떠놓으면서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세하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어서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동이 일체 중생이나 일체 재불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이 된다. 아침 예불 시에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베푸는 이의 은혜, 또 좋은 벗의 은혜를 명심해서 잊지 말자고 우리는 오종 대은 명심불망에 다짐을 하는데 어찌 그 다섯 뿐이겠는가? 이웃의 은혜, 또 땅의 은혜, 물, 바람, 또 불의 은혜 등 뭐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에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 하나 잘라서 독불장군이라 할 것이 없으니 절로 둘 아닌 도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또한 자급자족도 불가능하다. 모든 생명체는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끼리만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연도 한몫을 톡톡이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다.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다.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갚으면 살아야 한다. 어떤 한정된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해서 갚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듣는다. 그것은 욕심을 억제하라는 의미이기 전에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뜻이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 이외의 것으로부터 뭔가를 꾸준히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이상 나의 삶은 순간순간이 빚을 지는 삶이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빚은 늘어만 간다. 꾸준히 되갚지 않는다면 누구나 눈을 감는 그러한 순간에 엄청난 빚더미를 남겨놓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 갖기를 바라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더 갖겠다는 욕심은 빚을 더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어찌 일생 동안 빚잔치만 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분수와 만족을 넘어 은혜에 감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의를 다 기울여서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감사한 줄 알아야 갚을 마음도 생긴다. 감사한 줄도 모르는데 어찌 베풀고 나눌 마음이 생기겠는가? 사실은 베푸는 것도 또 나누는 것도 없는 것이다. 오직 되갚음만 있을 뿐이다. 감사하게 느끼니 의당 갚아야겠다는 마음도 생긴다. 철로 무주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 특별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면 의뢰히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는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 때마다 오종대은만이라도 명심해서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아침마다 이것을 외우라고 하겠는가? 하물며 땅의 은혜, 물, 불, 바람의 은혜이겠는가? 쓰레기를 마구버리고 공기를 더럽히고 물을 오염시키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 먼저 지금의 나 자신에게 감사해보자. 내 정신이 바르고 육신이 멀쩡하다는 사실에 감사해보자. 팔이나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들, 몸에 병이 들어 고통받는 이러한 사람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온전한 육신의 건강을 되찾는 일일 것이다. 그에 비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다음에 감사의 대상을 주변으로 확대를 시켜보자.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한 존재로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내 이웃, 내 직장의 동료들 중에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얼굴이 생각보다는 많을 것이다. 나아가 저 푸른 하늘도 감사하고 바람이나 물, 불에도 감사할 일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감사할 줄 알면 공감하게 되고 공감을 하면 공생을 하게 되고 공생이 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온다. 평생을 빚지고 살지 않으려거든 주위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자. 그것은 마땅히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하는 가품이다. 오늘은 묵거 해덕 스님의 글을 인용해 봤는데 이 글자입니다. 빚지지 않는 삶.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6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